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긴 했네요. 진짜 맞아요. 어? 근데 방금 약간 환호성이 들려. 오! 밖에 계시나 봐. 들리나 이게? 나 뭐 누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가? 아 설마 지금 다들 핸드폰 알람 뜬 거 보고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밖에 여러분 밖에서 지금 보고 있으면 한 번 더 소리 질러. 밖에서 보고 있으면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 지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 설마.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근데 이게 들릴 거리가 아니야. 마드 원에 두 개 있는데. 마드 폰. 너 들었어. 핸드폰을 보고 여기서 들리는 거 밖에서 안 돼. 놀랬고. 아 선풍기.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틀의 서울 Fate and Soul이 끝났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시간 진짜 빠르더라. 얼굴 너무 빠르게 빠르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다. 중독까지 이거 얼굴 너무 빠르게 나오는 취했네. 엔진을 사랑에 취했네. 엔진을 사랑에 취했네. 중독에 빠져 replay play 앞에 사람들 특히 나도 빠르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보이지? 조명 때문에 그런 거 더워서 그런 것 같아. 여러 엔나가 자마이크 와 잘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나도 오늘 한번 맛있는 거 먹읍시다. 제이크가 썼네요. 와 아싸 나이스. 감사합니다. 좋다. 제가요? 아 그런가? 오케이 나이스. 근데 진짜 뭔가 저번에도 서울 끝나고 이렇게 리허설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서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저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시작하고 투어를 돌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돌고 온 다음에 이렇게 또 서울에서 시작하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한동안에 한국에 이제 없을 거잖아요. 한국 나가면 진짜 그래서 더 오늘이랑 어제 오늘 무대를 더 약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이라 그런 뭔가 아는 듯이 이제 엔진분들도 앵콜을 해보고 부탁하셨고. 근데 진짜 완전 즉석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진짜 아예 없었는데 오케이 앵콜 렛츠 고 했는데 저희가 무슨 곡 할지 안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가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는 뭔가 뭐라 하지 콘서트 처음 해보니까 막 호응 유도 뭔가 이런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했었어요. 뭔가 스킬이 없었지. 뭔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근데 이제 월드투어를 갔다 오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뭔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저번에 서울콘에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희가 해외 가서는 되게 뭔가 그런 걸 좀 배우면서 경험을 하면서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서울콘에서 그걸 많이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었어. 멘트도 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저희가 다 하니까 되게 보면 첫 공연이라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들을 뭔가 배워서 이렇게 아쉬울 걸 예상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아쉬운 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3일 했으면 좋았겠다. 금, 토, 일 해가지고 3일 좋긴 좋았진 않아. 좋긴 좋았는데 중간에 쉬는 거 하나 끼고 이제 뭐냐 그 목, 금, 일 이렇게 목금부터 아 진짜 어제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들 그렇게도 3시간 잤어. 맞아요. 많이 못 잤어요. 연습도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다들 잘했어요.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을 텐데도 매번 그 새벽 연습 할 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나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와 진짜 조금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어떻게든 버티자. 어떻게든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걸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끝까지 한 명도 저희 팀에서 그 누구도 마음 놓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블록버스터에서 제이 머리를 할까? 아 진짜요? 그 아가추 할 때 아니 아가추 아니고 저스 리승이 형 센터에서 저스
걔네들한테 팔을 이렇게 이루어서 내가 바로 뒤에 머리를 나는 숙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여기 정수리를 딱 맞아 순간 진짜 봤는데 봤는데 진짜 가끔 약간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아 진짜 왜 추노 잘했어 진짜 잘못 드리를 기절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정답이 생겼어 진짜 살짝 정신이 없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계속 생각났어 제일 괜찮아 앨범은 랩시스템이잖아 앨범을 쳐봤잖아요 멋지 좋은데 관자놀이 딱 맞았는데 순간 현상이 아 좀 근데 미로 잘하면 진짜 아프게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번 네. 번에 재영이 나를 겨울 사고가 많았어요 어? 맞아요 두 번째는 계속 첫 번째는 네 계속 지금 재영이 첫째 날에 그 옷이 걸렸잖아요 아니 오늘도 걸렸어 오늘은 누가에도 걸렸는데 그냥 내가 이게 고무 이게 살짝 이게 늘어나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뜯었다 세 번 뜯었어 계속 조금 조금씩 피잖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때 왼쪽 다리는 거의 없었어 그 선이 세 번씩 계속 이렇게 암전 대면 또 뜯고 뒤로 갈 때 한 번 뜯고 나 눈에 빠져 있을 때 한 번 또 뜯고 막 아 뭐 다음에 오늘은 안 앉아 맞아 바이크에서 오늘도 어제는 앉을 거라는 시 알 것 같아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엔진분들도 진짜 오늘 보러 와주셨고 사실 맞아요. 오늘 방시혁 프로듀스님도 와주셨고 어제도 그렇고 저희 가족분도 그렇고 뭐 저희 되게 제가 의외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스태프분들 옛날 스태프한 작가님들 막 오 맞아요 맞아요 다 오셨다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티파니 분도 와주시고 방대분도 다 와주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응원을 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봐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 나는 저희가 그 초대석이 거기 2층 제가 가는 동선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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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봤는데 맞아. 너무 반가웠어. 할머 거기 있겠어.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오 여기서 보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셨는데. 정원이네 할머니 봐. 이제 아, 진짜? 서우지 아버님께서 인사.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바로. 스키 같이 타주시는 성훈이 아버지 와 너무 감사합니다 나 저는 그 동네 아버님이 사준 그 끝나고 갔던 거기 뭐지? 아 그 거기 집 찾아서 너무 그 같이 간 곡사도 있고 편육인데 오징어 막 뭐 그런 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때 근데 저희가 두 번 갔죠? 두 번 그 다음에 이게 세 명이서 먹고 니키랑 또 네 명이서 맞아 맞아 물론 운동장 근처에 있는 밥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스키 오래 타면 다리 후들리는 거 아니에요? 후들리는 거 아니에요? 손도 다 막 차갑고 자기가 껴도 차가워요 따끈따끈따끈 막 맛있어 맛있어 진짜 스키장에서 먹는 우동? 아 우동이네 그 오뎅이 제일 맛있는 거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어 근데 먹는 얘기하니까 배웠다 진짜 내가 너무 고파요 내가 찍은 이제 오늘 취재 소감 하다가 진짜 울 뻔했어요 근데 어 진짜? 아 울지 근데 울 뻔했다가 이제 잘 참았죠 울지. 저 샤워도 저 사실 했어. 첫날에 울었어요. 울면 안 돼요. 아 진짜? 나 제이크도 울었어요. 아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아이라인. 아 그 아이라인이 나는 그 제가 멘트하고 있었는데 이쪽 팬분들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인이어로 그 무대 해주시는 분이 반대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전 이쪽 얼굴 예쁜데 일부러 이쪽으로 하는 건데 머리도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제 하니까 이제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영생이야. 근데 이게 눈물이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자국이 눈물이 났으면 생각했는데 큰일을 너무 할 때 그 이게 뭔가 합이 많잖아요. 에.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 힘든데 그냥 진짜 울먹울먹 그랬어요. 아. 왜냐면은 속으로는 이거 하고 한 것도 남아 있다. 와. 근데 이거는 빡세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진짜 이형으로 했구나. 진짜 이형으로 울먹울먹 했는데. 야, 누가 울먹울먹. 와, 나. 그 제가 그 표정을 찡그렸거든요. 근데 그때 눈물이 보였었어 제 기억은 근데 그게 진짜 떨어졌나봐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고개 몰입됐다 그 제가 그 너무 웃겼어요 그때 아니 근데 살면서 이런 그 아이돌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 무대 하면서 힘들어가 눈물이 났다는 얘기 그냥 나는 뭔가 너무 많은 감정이었어 이게 운동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감동적인 게 몸을 너무 힘들었는데 끝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되게 서로 슬퍼서 온 게 아니라 힘들어서 와 진짜 그랬던 아 진짜 그 네. 정도의 무대 근데 큰일 러브가 저희가 사실 딱 그 시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 정신력을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 KO 당할까 말까 하는 거기 전 아스날이랑 경기선에서 시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맞아요. 오늘 근데 진짜 올해 들어서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 솔직히 저는 저번 매니페스토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요. 너무 후련했어. 너무 후련한 콘서트였습니다. 항상 감동만 줍니다, 우리 엔진. 뭔가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게 잘 있었을 것 같아. 맞아. 아 진짜 자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공연을 나서 이 마음이 뭔가 한 이게 뭔가 긴장이 풀리더라고. 와 진짜. 아 저 그 저희 상수 하수 쪽에 무대에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 아직도 기억나. 두 분이 계셨는데 엄청 뛰어노신 거야. 네. 저랑 계속 이게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줬거든. 네. 너무 신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막 마지막 앵콜 때 그분 힘들다가 앉았어. 네. 아이고 다리를 붙잡고서 앉았어.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 그분 누군지 알 거예요. 나이안나. 아 지금 지금 아마 보는 이곳을 보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아 이제 미국은 어떻겠네 막 일본은 어떻겠네 하면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현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동안 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더 늘어서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엔하이픈! 파이팅! 오케이 저희는 이제 밥 먹고 기절하고 네 밥 먹으러 가볼까요? 네 밥 먹고 기절하고 진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오저치고 어때요? 오저치고 오늘은 제가 오저삼고 오늘 제가 삼겹살 오케이 오케이 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가요. Thank you guys. Thanks so much. Love you. 감사합니다.